베르세르크 황금시대 3부작의 마지막 편, 강림편입니다. 황금시대의 모든 것은 이 강림편을 위해 존재했다고 할 정도로 후반부 강마의 의식은 정말 충격적인 절망감을 안겨줍니다. 1, 2편까지는 왜 베르세르크가 성인애미인지 알 수 없었겠지만 3편은 정말 수위가 빡세네요. 보는 이로 하여금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베르세르크 강림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채널 고정. 천민 출신이었던 어린 그리피스의 회상으로부터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자신만의 나라를 꿈꾸며 앞만 보고 달려가던 그리피스, 그의 앞에 가츠라는 존재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피스는 처음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심한 고문을 받은 그리피스는 혀가 잘리고 사지의 힘줄이 모두 잘려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런 그리피스의 의식을 통해 고드핸드 중 한 명인 보이드가 나타나며 언젠가 그 땅에서 기다리겠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수장인 그리피스가 없어진 메이단, 캐스커의 지휘 아래 오직 그리피스를 구출할 목적을 가지고 메이단은 어렵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메이단을 습격하는 것은 사도가 아닌 쿠샨 제국의 몰락한 암살 집단의 수령 시라트였습니다. 그는 캐스커를 간단히 저지하고 항복을 종용하는데 넷을 세며 가츠가 나타납니다. 이 둘은 사실 구면이죠. 지난 무투회에서도 가츠에게 나가 떨어졌는데 이번엔 리본을 꺼내 잔재주를 피우지만 가츠의 건풍에 날아가고 도망치게 됩니다. 이렇게 가츠의 도움으로 메이단은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죠. 오랜만에 메이단으로 돌아온 가츠는 자신이 떠난 후 그리피스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츠 때문에 그리피스가 약해졌다고 원망하는 캐스커. 반면 그리피스와 같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가츠. 우리와 지금 누구도 얕다다게다. 그리피스도 원하시오니. 그동안 지쳐버린 캐스커는 절벽으로 몸을 던지지만 가츠가 구해내고 둘은 그곳에서 사랑을 나눕니다. 이어서 해골 기사가 처음으로 등장하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사라지게 되죠. 고고스르마요이 뭔가 금모모요. 고래 우리 노치 기사마노 우에니 히도노 미래와 게시테 아가나이 기레누 쿄키노 고우 시노 아라시가 후키아르. 한편 샬로트 공주의 도움으로 그리피스가 갇혀있는 지하 감옥으로 들어가는 가츠 일행. 손발의 심줄이 끊겼을 뿐만 아니라 혀도 잘려있는 비참한 상황. 그리피스도 가츠를 알아보는데 반응이 심상치 않습니다. 목을 조르려는 그리피스. 하지만 눈치 없는 가츠는 오히려 그리피스에게 동정을 느끼게 되죠. 가츠는 광분하며 무사히 그리피스를 구출하는데 성공합니다. 탈출 과정에서의 전투와 이후 사도 와이얼드와의 싸움은 극장판에서는 생략이 되었네요. 이후 메이단 대원들은 예전 같지 않은, 아니 폐인이 되어버린 그리피스의 상태를 알게 됩니다. 그리피스만 구출하면 예전과 같이 다시 부흥할 줄 알았던 메이단. 기대꽃을 잃어버린 용병들은 모두 멘붕에 빠져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게 되죠. 캐스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폐인이 되어버린 그리피스를 두고 가츠와 함께 떠날 수는 없었죠. 가츠와 캐스커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리피스는 자신이 꿈꿔왔던 나라를 향해 뛰어가는 어린 시절 그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무엇에 홀린 듯 마차를 몰며 무작정 그 환상을 쫓아가게 되는데 마차가 부서지며 그리피스는 물 웅덩이에 떨어지고 절망감에 빠져있던 그리피스는 그곳에서 1년 전 잃어버렸던 베에리트를 우연히 다시 죽게 됩니다. 이어서 갑자기 시작되는 일식. 드디어 강마의 의식이 시작되려 합니다. 뒤쫓아온 가츠가 그리피스의 어깨를 붙잡는 순간 베헤리트가 눈을 뜨면 의식이 시행됩니다. 216년 만에 일어나는 축제라며 사도들은 고드핸드들의 강림을 기대하게 되죠. 6의 3승을 의미하는 216년을 보면 사도들은 신적인 존재라기보다는 악마를 표현한다고 봐야겠죠.
그리피스에게 갈망의 왕이 될 자이며 선택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베이리트의 비밀을 알게 되는데 베이리트는 인간이 사도가 되는 열쇠였으며 특히 그리피스가 가진 진홍의 베이리트는 고드엔드로 전생이 가능한 폐왕의 알이었던 것입니다. 그리피스가 이 베이리트를 가진 순간 모든 운명은 결정되었으며 옆에 있던 가치는 재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강마의 의식은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의식은 아주 간단하죠. 바친다라는 말만 하면 의식이 진행되고 그리피스는 7흑의 날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가츠가 기어이 올라오고 회심의 미소를 날리는 그리피스. 이미 결정을 한 모양이군요. 자신에게 꿈을 잊게 만든 존재 가츠를 보고 그는 대답합니다. 이렇게 강마의 의식은 시작되고 재물을 의미하는 저주의 낙인이 모든 매의단 인원들에게 찍히게 되죠. 사도들은 피의 향연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서는 해골기사와 불사신 조드가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매의단 동료들은 한 명씩 죽어나가고 남은 사람은 오로지 캐스코와 가츠뿐. 그리피스는 어둠의 날개 페무토로 태어납니다. 가츠와 다시 만난 그리피스는 그가 보는 앞에서 연인인 캐스커를 겁탈합니다. 그 과정에서 가츠는 오른팔과 왼쪽 눈을 잃게 되고 최후의 순간 해골기사가 결계를 뚫고 나타나 가츠와 캐스커를 구출해내게 되죠. 이렇게 다섯 번째 고드엔드 페무토가 탄생하고 암흑시대는 시작됩니다. 다시 정신을 차려보니 왼팔과 오른 눈을 잃은 가츠. 꿈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캐스커는 기억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미쳐있었습니다. 게다가 산 재물의 낙인이 지켜버린 가츠와 캐스커에겐 어둠에 속한 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목숨을 노리고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의수를 끼고 드래곤 슬레이어를 짊어진 검은검사 가츠는 그리피스를 향해 외로운 싸움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베르세르크 이야기의 서막을 알리는 황금시대편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죠. 하지만 엔딩 크레딧 이후 짤막하게 나오는 문구. 그렇습니다. 이제 베르세르크 이야기의 시작인 것이죠. 20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연재 중인 불후의 명작. 10년 안에는 꼭 완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당신은 이미 구독되어 있습니다. 캡틴 신마사였습니다.